오늘은 제가 약속한 대로 머리를 안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쓸 고데기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 세개로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일단 뿌리를 꺾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얼굴 반 다 갈아지잖아요, 그죠? 여기 머리, 여기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반대편은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다음 여기. 드라이기는 다 썼어요. 머리를 붙일 거예요. 피스가 이렇게 보면 밑에 게 더 길죠. 위에 거는 짧고 짧은 게 밑으로 와야 돼요. 내 머리에 이렇게 맞춤 제작한 거기 때문에 7만 원에 귀 뒤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다 갖고 그리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요 이제 긴 거를 여기 이쯤에서 남 때문에 거기 7만 원 주면은 내 머리 통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맞춰줘요. 이렇게 거기가 이제 미용실에 납품하는 곳이라서 좀 첫 번째 집이라서 싸요 거기가.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훨씬 풍성해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줄동해야 돼. 다이렉트 고데기라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물결처럼 이게 아니야 이게 나야가라 파마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뿌리를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머리가 좋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덮을 뚜껑을 이렇게 빼고 여기를 찍을 거예요. 여기를 요렇게 찍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보이죠? 그 열이 있을 때 뿌리를 이쪽으로 자세히 보면 여기 찍은 데랑 여기 안 찍은 데랑 미세하게 들려. 이렇게 해서 찍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이 있을 때 여기가 더 많이 찍혔다, 그죠? 이게 예열이 여기가 더 잘 됐나 보다. 그럼 여기를 뭐 좀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에 여기 뿌리를 살짝만 찍어요. 이렇게 얘도 보면 미세하게 차이 나요.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차이 나요. 여기가 좀 죽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찍어. 그럼 얘도 쓰임이 끝났어요. 이제 이거는 판고데기인데 이거 40mm예요 대단할 거고 가격은 진짜 저렴한 웨이브를 흘릴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다 잡고 할 거예요. 이렇게 요를 오르는 거는 인중에 갖다 대고 말아요. 긴 머리는 40mm가 정말 자연스럽고 이쁘지. 요렇게 꺾거나 이렇게 요를 꺾였죠? 요렇게 꺾어요. 이렇게 놓으면 어? 이 언니 뭐야? 머리 했나 하잖아. 근데 여기 웨이브가 살짝 졌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앞머리만 이렇게 빼놓고 이걸 두 번에 나눠서 아까 여기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말아요. 뒤로 이렇게 뒤로 말아. 마음속으로 숫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 웨이브 마찬가지야. 꺾었는데 바로 여기서 웨이브를 넣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여기 옆머리 안 된 머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탁 당겨서 이렇게 말아갖고 이렇게 뒤로 밟으면 돼. 두 머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말아. 이렇게 1, 2, 3, 4, 5, 6, 7 완성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끝이에요. 머리 어때요? 이거 약간 결혼식 갈 때 과하지 않은 머리 하고 싶을 때 이런 머리 한대요. 예스. 너무 이뻐요. 오늘 어깨 힘 좀 줬어요. 이런 옷은 뭐예요? 어디서 팔아요? 아이고 어디 미국 사이트에서 샀어. 이름도 없는데요. 이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근데. 어? 언니도 이쁘세요. 오늘 샬랄라로 또.
교통정리시장. 랑현이 주주인형 같다고. 이게 어깨가 뒤집어지죠? 언니 지금 몇 킬로예요? 저 지금 57, 8 될 거예요. 캐릭터 정말 독보적이시다. 여기 다 캐릭터 있죠 뭐. 표면적으로 20대라고. 아, 오장 육부가 43년산이라서 비가 오면 쑤셔요. 그리고 이게 또 저희가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골다공증이나 병들이 온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뼈가 약해져요. 많이 먹어야 돼요. 철분이나 멸치도 많이 먹고. 양님은 인스타 광고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는 편이에요? 정말 전 비교 분석 많이 하고 사요. 충동구매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언니는 원래 성격이 침착한가요? 당황할 때도 많아요. 약간 좀 공황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더 큰 일이 생기면 되려 침착하고 사소한 거에 막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언니 비 오면 안 쑤셔? 당연히 있으니까. 어머 언니 향수 뿌리고 오셨네요. 부자의 완성은 향수 아니겠어요? 아니 KTNG 향수 뿌리고 오신 줄 알았어요. 지보에도 뿌려야 돼요. 혹시 모를 또 그런 거예요. 지보털에도 뿌려야죠. 당연히 오늘 의상은 좀 안 맞는 듯. 아 이게 미디움을 주문했는데 커요. 위로 오서 누가 가면 소화해요? 나 언니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좋아요. 언니 이거 지금 맞을걸? 주전이 66세대 돼지잖아요. 저기요. 위에 딴 거 입고 와봐봐. 왜? 아, 벗어놓고. 이거 입어보게? 어, 내가 입고 와볼게. 이 씨발로마 이거 맞으면 뒤진다, 개새끼야. 이거 미디움 사이즈죠? 성공이냐 실패냐 배팅 들어갑니다. 성공의 배팅. 다솔아 만 원에 성공의 배팅. 그럼 저도 만 원 걸어주겠소. 휴. 어, 까미니 감사합니다. 만 원 원. 저도 이쪽에 맞는다의 배팅.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안 올까요? 찢어 놓는 거 아니야? 찢어서 미안해서 못 오는 거 아니지? 바지가 없어. 어머. 맞아? 혹시 크지 뭐. 어머나. 어머 이쁘다. 이쁘다. 언니 잘 어울린다. 사람들이 지금 돈 걸었어. 맞는다. 너무 안 온다. 찢어졌다. 지나가고 있네. 미안해서 못 오고 있다. 그게 아니라 옷이 이렇게 널널해. 이게 지금 무슨 사이즈예요? M이야. M인데 여기 M이 약간 6677 같은 거 같아. 그게 아니라 내 살쪘을 때 바지를 하나 맞췄어요. 어 그래요? 근데 지금 볼래요? 지금 이거 내가 살쪘을 때 맞춘 바지인데 어디야? 진짜 많이 빠졌다 언니. 알로리로리로리 왜 이래 얼어? 아우 이언니야 알로리로리로리 알로리로리 우리 또 통으로 날아간다고. 진짜 가볼까요? 그래요 언니 빨리 갈아입고 와요. 어우 정말 괜찮아요. Set up on coming song.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애니야.